19번. 그러니까 지금 H라는 그래프하고 F라는 그래프, F라는 그래프가 2의 1-X승에다가 더하기 A-1짜리고, 그 다음에 G of X라는 그래프가 로그 2짜리 그래프였던 것 같고, H라는 그래프가 로그 2짜리 그래프를 A만큼 끌어올렸죠, 지금? 맞지? 그래서 A 더하기 로그 2X라고 준 것 같고. 그래서 기억번을 보시면 B점에 잡힌 1,A다 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가 1이니까요. 그 다음에 얘가 집어넣어서 1,A가 나오는 건 뭐 당연한 얘기 같아요, 지금. 기억번이 맞았던 것 같고. 니은번 보시면 A라는 점에 좌표가 X가 4라면, 얘가 4라면. 사각형 ABC 넓이를 구했는데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죠? 같은 A만큼 올라간 거니까. 그래서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평행사변 되더라. 그래서 4를 여기다 집어 넣어보니까 F값을 넣든 여기다 G에다 넣든 넣으니까 이 높이 2 나왔잖아요. 2. 그러고 나서 여기가 지금 4가 되시면 여기다 4를 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은 값이랑 만나야 되니까 1,A를 어디다 넣어야 되니? H. 이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넓이 형태를 물어봤으니까 밑변에서 길이가 3인 거고 A를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 지금. A를 찾으려면은 여기다 넣어야 되나? G? 아니 이제 G에다 4집은 2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야 되겠네. 여기다가. 그래서 F에다가 4를 집어넣었더니 2의 마이너스 3승에다가 더하기 A-1 떨어지니까 A-8분의 7 나오더라. 그런데 이 값이 2 나와야 된다. 지금 이래 된 거죠, 지금. 그래서 A 값이 구해지는데 8분의 16에다가 23인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지금 평행사변형인 거니까 요 A 값이 여기세요, 여기. 이 길이. 그래서 8분의 23 곱하기 높이 3. 이게 답이다. 그래서 8분의 69 나온다. 미음번 맞다. 이제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D급법 문제가 당연한 거야. 이게. 문제지를 영 잘못 만드셨어요. 느낌이. 뭔 얘기냐면, 이 그래프가 사실은 이 그래프를 먼저 역함수를 시킵니다. 역함수를 시키면은 이의 X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걸 갖다가 Y축에 대칭을 시키셔야 돼요. Y축에 대칭을 시키시면 2의 마이너스 X이 됩니다. 그 그래프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지. 얘가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여기 1을 지나가는데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란 말이야. 근데 얘가 여기 출발해서 0 이하로 못 내려가세요. 정상선이니까. 근데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는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A-1만큼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1만큼을 가고 여기서 A-1만큼 올려서 이 점에 잡힌 1,A짜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그래프가 좀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일이 벌어진다 이거지. 근데 올리고 나시면 이 점이 높이가 A다 보니까 A-1이라는 라인을 아래로 못 가세요. 더 밑으로 못 내려간다고. 그러면 A-1이라는 라인이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게 L이었는데 이게 1,A였는데 A-1이라는 라인보다는 얘가 더 못 내려갔어요, 밑으로. 이 그래프가. 그래서 A-1일 때,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일 때 해서 선생님이 지난번 설명한 게 A가 3이라면, 이 말 때문에. A가 3이라면 얘가 3대가 2 되니까 이게 2대 된다. 지난번 이런 얘기를 했거든, 이렇게. 근데 지금 그래프를 X축에 놓고 어딘가 A-1이 존재를 하고, 1,A라는 점을 지나가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잖아,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로그라는 그래프, 로그2라는 그래프가 이제 올라가면서 만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만나려면 이 점의 높이는 A-1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지금 어딘가 여기 만나는 점에 대해서 그래프 또 하나 이제 여기 A만큼 올린 그래프가 있어야 되니까 얘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 있을 거고. 그럴 때 여기 간격은 무조건 A값이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간격은 A-1보다 얘보다 조금이라도 커야 됩니다. 좀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A일 때 A-1 플러스 K가 3대 2가 되는 A값을 찾아보자. 뭐 이게 의미거든 지금.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3A-3 플러스 3K는 2A가 나와서 A값이 3-3K가 나오세요. 그러니까 얘가 K가 조금이라도 큰 양수거든 지금. 이만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치만 얘가 분명히 양수가 되니까 3보다 작아지더라. 그래서 디귿번이 맞다가 되는데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3을 집어넣어보면 여기가 2가 되어야 1되거든요. 아 얘가 2가 되거든. 얘가 1되고. 그러니까 3대 2가 되세요. 그래서 약간이라도 옮겨보시면 이 자리가 더 커져야 되니까 얘가. 얘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 길이가.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라서 당연한 얘기야. 근데 선생님 지난번에 그 풀이법을 봤을 때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 풀이법도 풀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원래는 해설지처럼 그런 풀이 잘 안 한다고. 근데 왜 그게 맞게 됐냐면 당연한 거니까 맞는 거야. 당연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설지처럼 푸시면 해결이 안 되세요. 일반적으로는 조금 문제를 내신 분이 좀 여러 가지가 좀 문제의 패턴을 좀 잘못 만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제일 난 것 같고, 선 생각에는. 이러면 맞는 말 되는 거잖아, 그치? K가 좀이라도 커야 되니까, 3보다 작아진다. 그래서 지금 디귿번이 맞다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30번 있잖아, 30번. 내가 이 문제 기억이 나요. 작년에 애들이 풀어달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준 기억이 나는데, 이거 진짜, 욕 나오는 문제입니다. 처음에 이 문제가 답이 잘못돼가지고 아마 이게 오답 답이 수정됐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해요. 이 문제가. 근데 솔직히 이걸 애들한테 풀라고 낸 거는 내가 볼 때 정말 잘못된 겁니다. 차라리 문제를 K라는 값을 뭐 한 100을 준다든지 미리 주어놓고 개수를 찾아라 이러면 좀 나아요. 지금 문제 진행 자체가. 근데 이걸 K를 얼마를 끊어야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이게 된 거라서. 자 보세요. 우선 한번 해보긴 합시다. 그렇지만 이거 진짜 그지 같은 문제예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내가 풀었어도 틀릴 가능성이 커요. 답은 맞을 것 같아요. 답은 대충. 근데 59개라는 말이 딱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게 중간에 또 있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그 딱 59개다 라는 보장을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풀었으면 답은 맞았을 것 같아. 대충 이렇게라도 나오겠다라고 느낌이 갈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정말 딱 59개 떨어지게 만들어서 더 있는 거 아니야? 야 이게 더 있으면 어떡해? 이런 의미가 생긴다 이게 중간에. 근데 그 수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걸 정말 내 입장에서 문제를 푸시면 나야 이제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설명하는 게 목적이니까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그냥 어떤 포맷이었는지까지 확인하되 낸놈도 틀렸다는 걸 감안하시고 응? K가 2에서 500 사이야. 그래서 500은 되면 안 되고 근데 ABCD가 있는데 ABCD는 2보다는 크고 K번 작습니다. K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 개를 어디서 줄 거냐의 문제인 거야. 어디서 줄 거냐. 그래서 지금 A의 B분의 1승, C의 D분의 1승. 얘를 계산했더니 24의 5분의 1승이 되는 이렇게 생기는 ABCD가 도대체 몇 개 생기냐. 이해는 되죠? 이렇게 되는 ABCD가 있겠지. 근데 이제 한 개를 어디서 끊을 거냐 문제인 거야. 어디서 끊어줘야 K라는 값을 어디서 끊어줘야. 그러니까 만약에 100이면 100 아니면 뭐 80이면 80 이제 끊어줘야 도대체 어디서 끊어줘야 이 만족하는 ABCD 개수가 59개가 되냐. 그럴 때 K라는 값이 얼마와 얼마 사이가 나오나 봐. 이해했어? 그래서 가장 작은 게 최소값 가장 큰 게 최대값 이런 문제야. 그러니까 문제 의도는 좋았어. 문제 의도는 좋았는데 중간에 조금 잘못된 여지가 있고 좀 찾기가 어려운 게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 눈도 까먹었다고 저거 내 눈도. 첫 번째
얘랑 얘랑 같을 수도 있지. A씨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3, 3. 그럼 이게 둘이 묶이거든. 같지가 않으면 묶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A씨가 같다면 여기, 여기를 곱해서 이렇게 되죠. A씨가 같으니까 여기, 여기를 이렇게 묶는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그런데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첫 번째 보이는 게 A가 24가 되는 겁니다. 24가. 24가. 그리고 B분의 1 더하기 D분의 1이 5분의 1이 되는 거죠. 5분의 1. 그럼 양변에다가 OBD를 곱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BD는 OB 플러스 OD가 나오십니다. 넘겨서 부정방정식 푸셔야 돼요. 승민아, 눈에 힘 주고, 그 양변에 25를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 원래 이게. 그래서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니까 곱해서 25가 되는 거, 뭐뭐 있냐, 이게 되는 거지, 지금. 그러면 얘가 1 되고 25가 되는 경우, 5 곱하기 5가 되는 경우, 25 곱하기 1 되는 경우,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여기가 B가 6 되고 D가 30 된다고. 그러니까 AC는 같은 값이니까 이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건 A, C를 고정을 시켜놓고 이렇게 여기가 1과 6 되고 얘가 30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얘가 5, 5 나오려면 10, 10 돼야 되거든 이렇게 그 다음에 24를 주고 24를 주고 여기다가 잘라서 30에다 6 주는 경우 이쯤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이거 말고 또 있을 수도 있어요. 24의 5분의 1승을 이렇게 고치는 거야. 그럼 얘가 500이 넘어가요. 500이 넘어간다고요. 얘가 500이 넘어가니까 이런 경우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K가 500은 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AC가 같은 경우는 요만큼쯤 있으면 요만큼 이게 한 3개쯤 나오는 거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AC가 다를 때라고 보시면 근데 이게 복잡하죠 복잡한데 24의 5분의 1승을 찢으란 얘기예요 이게 근데 24가 2가 하나 있고 2가 3개 있고 3이 하나짜리니까 2의 5분의 1승 곱하기 12의 5분의 1승 뭐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3의 5분의 1승에다가 그 다음에 얘가 얼마냐 그러면 8이겠죠? 이런 진행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의 5분의 1승하고 8의 5분의 1승 이런 진행 아 8이란다 6이겠지 이런 진행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A가 2가 되고 B가 5가 되고 C가 12가 되고 D가 5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따라오고 있어요? 물론 얘랑 얘랑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2는 하셔야 됩니다. 계산할 때. 근데 여기가 문제가 이 자리를 이렇게 바꿔도 돼요. 제곱을 넣고 바꾸라 하나 빼고. 그럼 얘랑 얘랑 곱해도 가능한 거거든. 그러니까 A에다 4를 주고 B에다가 10을 주는 거지. 또한 이 값이 이렇게도 됩니다. 또한 이 값이 이렇게도 되고요. 그래서 개수가 무궁무진 늘어나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 500을 안 넘어가려면. 다 같은 값이야. 다 같은 값이야. 이거, 이거.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지. A야 16, B는 20, C는 12, D는 5. 가능하다 이거지. 이쪽도 그래요. 얘가 144의 제곱이니까 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10의 3승이 500 넘어가니까. 이렇게 된다고 지금 3도 마찬가지야 얘도 지금 9에다가 10분의 1승
27에다가 15분의 1수. 그 다음에 뭐 있지? 81에다가 20분의 1수. 243에다가 25분의 1수. 뭐 요 정도 있는 것 같아. 500을 안 넘어가는 게. 얘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생기는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8에 5분의 1수이니까 얘랑 얘랑은 달라요. 매칭은 분명히 얘네 둘이 해야 됩니다. 얘도 매칭은 마찬가지인 거고, 지금. 그래서 8이 64에다가 10분의 1승. 그 다음에 500이 넘어갑니다. 8에 3승하면. 얘는 더할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 4짜리가 16에다 10분의 1승. 4에 3도 64죠? 15분의 1승. 4에 4승 256이겠지?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얘도 36에다가 10분의 1승이 되고, 여기가 216에다가 15분의 1승이 되고,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적당히 끊으셔야 됩니다. 59개쯤 나오게. K를 얼마쯤 끊을 거냐, 대충. K를 대략 한 100 정도 끊어보면, 그냥 예상치로. 100 정도 끊으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돼요. 얘는 하나 되고.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여섯 개가 되는데, 아까 바꿀 수 있으니까 12가지. 이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그럼 4, 2, 8 곱해서 16. 다시 여기는 하나, 둘, 셋, 둘, 6, 12. 그럼 이게 40개쯤 나오세요. 모질라지. 이게 세 개인데. 그죠? 그래서 처음에 오답이 나왔어요. 내 기억에. 더 있어.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그냥 낸 사람도 착각을 한 거고, 문제도 좀 잘못 만든 거고. 어디가 또 있냐면,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그럼 24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그, 24가 2가 3개니까 2가 6개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지? 3이 2개가 되겠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 여길 쪼개는 겁니다. 근데 10분의 1승짜리가 이런 데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럼 여기 센 걸 또 세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4하고 144를 곱하시면 이거 나와요. 근데 이렇게 안 되게 쪼개는 거지. 그럼 여기가 만약에 지금 2가 있고 2가 하나 주고 넘어가면 2 곱하기 2 하나 줘. 그럼 얘가 32 곱하기 9거든. 32 곱하기 9가 얼마냐? 93 27에다가 9 28에다가 298인가? 맞는 거니? 이렇게 찔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위에 10승짜리 넣었거든. 여기 보시면 10승, 여기 10분의 1승짜리 중에서 얘도 가능한 거지. 그 다음에 4가 있으니까 4에 10분의 1승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고, 6자리가 없어요. 3에 10분의 1승도 없을 거니까 3이 하나 주고 10분의 1승에다가 3이 하나 주면은 얘가 64니까 3 돼서 192가 나오겠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여기 없는 것 중에. 그 다음에 얘가 또다시 가면은 이제 4짜리 있어요. 4짜리는 여기 있으니까 3을 하면 안 되고 6에 10분의 1승이 없어요. 그러니까 6짜리 지금 이쪽에다가 선생님이 좀 다시 한번 쓸 테니까, 아까 여기는 이제 3개가 나온 거는 우리가 확인한 것 같고, 그죠? 24짜리에다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까 다 나온 답이 24, 6, 24, 10, 10이었던 것 같은데 10? 맞죠? 맞나? 아, 30. 30. 그리고 24, 24를 주고 여기다 10 주고 10 줄 때. 24, 24에다가 얘가 30을 주고 얘가 6 줄 때. 이게 세 개가 나왔는데, 지금 얘를 이렇게 쪼개서 진행을 시켜서 가려고 하는 거거든. 얘가 2가 6개이고 3이 2개가 돼서 이것도 찔 수 있다, 이거.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2에 하나에다가 298짜리에다가 10분의 1승도 가능하고,
3의 10분의 1승에다가 그럼 192의 10분의 1승도 가능하다. 없어요. 3의 10분의 1승짜리가. 그 다음에는 4의 10분의 1승 여기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얘랑 똑같으십니다. 계산. 할 필요가 없고 6이어야 돼요. 6. 6주면은 하나씩 가져간 거니까 32 곱하기 3. 96인가? 거기에 10분의 1승. 이것도 가능하지. 8자리가 없어요. 8자리가. 그럼 8에 10분의 1승. 그럼 8이 3개 가져갔으니까 3개 남잖아. 9, 8에 72 나오겠네. 이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가 12자리가 없을 거야. 12자리, 12. 그쵸? 그 다음에는 12자리가 없으니까 9, 9는 있으니까 12자리면 12가 되려면 어떻게 되니? 2가 2개 3이 하나잖아요. 2가 2개 3이 하니까 2, 4개 3 남아서 48 나오겠네. 요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남으니? 16은 있고 그 다음에 16이 없으니까 3에다가 3, 2개에다가 9, 18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18? 그죠? 18자리. 18에 10분의 1승이면은 32가 남겠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걸 빠뜨렸어요, 처음에. 근데 또 웃긴 건 여길 또 고칠 수 있습니다. 이거를 4에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늘겠지. 이해했어요? 자, 대충 아까 우리 여기서 내가 100을 끊었을 때 한 40개 나왔잖아. 그럼 이쪽에서 100을 끊어보자고. 100을 끊으면 얘는 안 돼요. 얘는 298 나왔으니까 이미 얘는 안 되고 얘를 100쯤 끊으면 얘도 안 되고 자, 여기가 6자리니까 36가지가 두 개가 생겨요. 두 개. 얘는 하나 있고 100 이하로 끊으면 그럼 얘가 두 개니까 앞뒤를 바꿔서 네 가지 생겨요. 네 가지. 네 가지. 그 다음에 88에 64까지 될 거잖아. 그럼 얘 두 개, 얘도 네 가지. 다시 얘가 100, 제곱한 144가 되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긴 두 가지. 여기도 앞뒤 바꿔 두 가지. 하다 보니까 이게 한 12개 정도 추가가 됩니다, 이게. 그럼 아까 40개에다가 12개까지 갔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아까 3개가 있으니까 55개쯤 좀 부족하잖아. 또 있어요. 우리가 못 찾은 게. 그러니까 문제를 좀 잘못 낸 거야. 이게 24의 제곱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요. 근데 이 안을 쪼개가지고 적당히 100 이하로 쪼갤 수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얘가 24에다가 지금 이렇게 되면 진행꼴이 얘가 이제 15분 1짜리니까 여기랑 비교하셔야 돼요. 여기 15분 1짜리 나온 거랑. 그러니까 이런 값들 말고 또 생기면 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여기는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다 챙겨야 되니까 문제인 거야. 이거 어때 식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근데 이건 해보시면 안 나와요. 근데 하다 보면 얘가 나옵니다. 이거. 요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애들이 어떻게 찾냐고. 그 10분, 15분 사이에. 얘가 왜 생기냐면 24에 7승이니까 이게 그 7자리가 얘랑 약분이 되면서 지워져야 돼요. 왜냐면 분자 1은 건드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5분의 2 이런 게 생기면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24에 7자리가 뭐 되게 큰데 7승이면은 얘가 몇 개냐? 아까 2가 3개잖아. 2가 3개니까 2가 21개가 있는 거고 3이 7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35분 1자리는 여기 이런 데밖에 없어요. 지금 딴 데는 생기지 않아요. 너무 커서 숫자값이. 그럼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게 생기면 128자리가 아니라 또 다른 게 생겼다면 세야 됩니다. 근데 얘를 쪼개다 보시면 이게 어디서 한번 쪼개시냐면 얘 5, 7, 35거든. 그러니까 다섯 개짜리랑 5하고 7로 쪼개서 찢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곱하면서 약분이 돼요, 이게. 그럼 이 부분을 찢는 과정 가운데 7하고 5가 생기려면은 얘가 2가
일을 한 세, 오, 오, 네 개를 주고. 일을 네 개를 주고, 3을 갖다 주고, 여기다가 7승을, 5승을 줍니다. 5승. 5승을 주고, 그러면 얘가 20개니까 2가 한개 남아요. 한개 남고, 얘가 3이 오니까 3이 두개 남고. 그런데 이제 이 값을 전개라는 과정에서 5하고 얘랑 약분 7분의 1 나오는 거지. 근데 7분의 1짜리가 없거든. 어딜 봐도. 그럼 얘가 48인 거야. 이게 또 있다고요. 여기는 18이니까 가능한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18에 35분의 1승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있는지 없는지 찾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거 완전 그지 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의도는 좋았어요. 처음에 문제의 의도는 좀 문제에 대한 출발까지는 괜찮았어. 솔직히. 근데 숫자 지금 너무 커지고 막 이러면서 너무 복잡한 얘기가 등장하는 데다가 요게 3승은 왜 없냐? 4승도 확인해봐야지. 5승도 확인해야지. 또그 뒤에 가다가 뭐한 8승 더 생기면 어떡할 거냐? 그걸 다 세보는 게 미친 짓이라고, 그게. 이게 프로그램 갖고 돌리지 않는 한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의도는 이랬으니만, 좀 그지 같았다. 그지 같았고, 처음에 내신 분도 이거 까먹었다. 이거 놓쳤다,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 답이 잘못 나왔었어. 내 기억에 이거를. 그때 내가 그래서 애들한테 풀어주면서 좀 이상한데 답이? 그리고 내가 야 확인 좀 다시 한번 해봐. 근데 맞대. 아니 아닌 것 같아 나. 나도 그때는 이걸 놓쳤었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하게 장난을 쳤다고 숫자들. 그러니까 너무 많아. 대략 이게 72 정도 끊으셔야 돼요. 72에서 끊어야 59개 나옵니다. 물론 이거 말고 없다는 전제 아래 그것도 그래서 72 정도 끊고 그럼 81을 세면 얘가 더 들어가요 이거 얘 때문에 80까지만 세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가 72 최대가 80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볼펜으로 싹 지워버리세요 그냥 이해만 하시고 아 근데 이 생각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생각은 나쁘지 않았어요. 야,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이런 생각은 괜찮았다고. 문제의 출발은. 지금 내가 뭐 하는지 알지? K를 차라리 한10 정도나 한20 정도만 줄였으면, 응? K를, 뭐 20은 좀 그렇고, 뭐한 30까지만 줄였으면, 그나마 좀잘 만든 문제편에 속할 수도 있어요. 지금 너무 키워지는 바람에 그게 일이 커졌다고, 지금. 이해는 하죠? 뭔 말인지는? 대충 그냥 그런가 보다까지 가시고, 요 문제.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문제 만드는 게, 특히 뭐 2학년, 3학년, 2학년은 좀 그다 치고 로그나 뭐 이렇게 문제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전에 학교 선생님들 간혹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내시다가 잘못 만들어서 시험, 재시험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닌데다가 요즘에는 문제를 요 근래도 계속 틀렸어요 시험지 문제가 잘못된 일이 많아가지고 작년에도 그 문제를 그냥 다 맞게 해준 적이 있었거든 근데 문제는 그 문제가 5분에 있어 5분에 틀린 문제가 근데 어떤 친구는 그 5번 때문에 뒤를 못 풀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그 친구는 어떡해 5번 한개 맞게 해주면 이런 거야, 응? 고등학교 시험지 함부로 되는 거 아니야. 집에 가서 좀 해봤니? 다시 좀 해봤어? 29번. 자, 0부터 8 사이에서 다음 그래프가 이때더라 이렇게 준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의미적으로 좀 자주 나오는 표현이라서 설명 좀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F를 그려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는데 0과 1 사이하고 그래프를 나눠놨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0과 1 사이를 주시면 얘가 되니까 그래프를 지수 그래프를 1부터 출발했고 올라가던 그래프를 끌어내려서 얘가 이만큼만 올리겠다는 얘기가 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요 그래프가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이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가 그게 이제 이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럼 얘가 이렇게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 1만큼 옮겨라. Y방향 2만큼 올리고 된 거야. 그럼 얘가 1만큼 옮기고 여기를 봐요. 여기. 이게 0,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이만큼 올리고 이만큼 올리는 일이 벌어져요. 여기 출발점이 사실은 여기잖아요. 모양 때문에 그래. 모양 때문에. 어디부터 간지가. 왜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시면 여기를 끊는 모양과 여기를 끊는 모양이 달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갖다 끌어서 붙인 거고, 얘는 여기서 내려왔으니까 이 모양이나 여기 모양은 같겠지. 이만큼은. 근데 이 모양을 오른쪽 한 칸, 위로 두 칸을 올리면 여기랑 만나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 이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근데 이 두 모양이 똑같다. 대칭되어 있는 모양이라고. 아직은 저게 해석이 안 되면, 만약에 모양이 다르다면 여러분 못 푸세요, 지금은. 나중에 적분을 하셔야 넓이를 구합니다. 적분이라고 하는 수투 가서 배우셔야. 이 적분은 수투도 안 나와요. 미적분까지 가야 배우시면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거야. 이런 거 해석할 때. 모양이 어떠냐. 근데 그 다음 진행 표현, 이런 표현이 요새 좀, 요즘에? 요즘이랑 그렇고 좀, 한동안 이미 유행을 엄청 탄 겁니다, 이게. X가 이 범위 내에서예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보는 게 아니고 얘를 보셔야 됩니다. X가 2n부터 2n 플러스 2까지야. n에 1 집어넣어봐. n에 1 집어넣으시면 X값 범위에 2부터 4까지인 거야. 얘를 그리는 게 아니고 얘가 포인트라고. 이게 F가 아닌 거야. 어? 이 F는 1과 2에서만 해당되는 F야.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2부터 4까지라는 그래프는 그때 F는, 그러니까 얘가 아닌 거지. 2부터 4까지 범위에 들어있는 어떤 F를 표현하는 거지. 그런데 그 그래프 F는 이렇게 해야 돼, 해석을. 1 over 2의 n승 F of x-2n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표현 자체가 x값 범위가 2n부터 2n 플러스 2까지였으니까 x에서 2n을 빼시면 얘는 0부터 2n까지세요. 표현이. 그래서 이값 범위가 얘 범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 그래프가 얘가 이거세요. 1 집어넣으라고, 1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 그래프가 얘가 되세요. 0부터 2까지. 이렇게 되니까. 이런 표현들을 해석을 해야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1 집어넣으면 여기 2분의 1 줄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내가 원하는 F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부터 4까지는. 2부터 4까지는 이 그래프를 반 줄여라. 그래서 이게 3이 오고 이게 4쯤 올 텐데 그래프를 반 줄이면 높이가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얘가 아니지? 이렇게 돼. 이렇게 돼서 그래프가 반 준다. 그러니까 얘 높이가 이렇게 해서 반이 된다. 이런 표현이 된 거예요. 얘가 4가 돼야 되는 건 이제 5하고 6을 집어넣으면 또다시 얘다 2 넣어야 돼. 2. 2 넣으시면 여기다 2 넣었을 때 2부터, 아, 4부터 6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4분의 1 시켜라. 이 그래프에. 근데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이 범위가 여기다 2 넣었으니까 4부터 해서 x-2n 되잖아요. 4니까 이 그래프, 이 그래프. 여기가 2 집어넣으면 F-4가 되세요. 그러면 여길 가리키지? 노란색, 아, 파란색? 얘를 4분의 1 줄이세요. 된다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릴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4부터 6까지 그릴 때는 이 그래프를 4분의 1 줄이세요. 그럼 얘도, 얘보다 더 반 또 줄어들겠지. 그래서 높이가 이렇게 낮아지면서 얘가 아마 4분의 1 나올 거라고. 그럼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 떨어지겠어? 8분의 1까지 오겠지. 7부터 8까지는 얘가 이렇게 됩니다. 얘 높이는 8분의 1입니다. 반반반반 줄여가세요.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지금 X축하고 이루어진 부분 넓이 뭔가를 좀 잘못 그린 것 같지 않니? 뭔가 잘못 그린 것 같아 내가. 얘가 이렇게 생기면 니네 못 푸는데? 내가 뭔가를? 아까 여기 올라가는 게 2의 X승이었잖아. 그래서 얘가 끌어내린 게 2, 마이너스 2의 X승이었고, 아이씨 그럼 모양이 바뀌었잖아. 여기가 아니라 이 모양이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됐지. 미안. 여기도 그럼 모양이 이렇게 된 거고, 여기도 모양이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 된 거고, 여기도 바뀌어서 얘가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 넓이 값하고 이 넓이가 같다예요. 모양이. 이 모양이나 이 모양이나 같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넓이를 갖다 붙여서 이만큼 넓이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는 1. 얘는 이렇게 돼서 2분의 1. 얘는 이쪽 또 갖다 붙이면 4분의 1. 얘는 8분의 1. 이거 더하세요, 답이세요. 태연아, 눈에 힘 좀 줘봐. 응? 눈이 그렇게 무거워? 엄청나? 이런 거는 자주 있는 표현이니까, 이런 표현들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야. 응? 28번. 100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그 NK가 크거나 같다, 2보다 작다, 3보다를 만족하는 N의 개수야, N. 그러니까 N차죠, 됩니다. 그러면 여기라고 하는 값이 얘가 로그의 N에다가 N제곱이 될 거고, 얘는 로그의 N3승이 되니까 K값은 크거나 같다 N제곱, 작다 N3승 이렇게 되십니다. 이게 이 사이에 들어있는. 근데 문제는 N의 개수라고, N. 그래서 여기가 표현을 좀 잘 보셔야 될 텐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F30이란 말 줬잖아요. 예를 들면 30이란 말은 K가 30이란 얘기야. 그럼 얘가 3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N제곱이 되고 얘가 N3승에 성립하게 하는 이런 N 뭐뭐 있냐? 1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뭐 3승이니까 3 정도 넣어도 안 되네. 3에 3승 27이잖아 4부터 되지. 4 그럼 얘는 16, 얘는 64 이렇게 되고 있는 거든. 그럼 4, 5, 6 6 하면 안 되겠다, 그죠? 넘어가니까. 아, 두 개 있다. 이런 의미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뭘 찾고 있는지, N 찾는 건지, K 찾는 건지 중요한 거야, 그건 되게. 자, 근데 이게 다 세볼 수 없잖아. 세볼 수 없으니까 뭔가 논리를 써야 되는데, 이걸 만족하게 하는 F of K가 네 개가 되도록. 그러니까 N이 4개 존재해야 돼. 네. N이 저렇게 만족하는 N값이 4개가 존재하는 K값 찾자. 뭐뭐 있냐. 그 중에 가장 큰 건 최대값 찾아라. 이게 되나 봐 지금.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생각보다 헷갈리세요. 그럼 우리는 N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N으로 식을. 식을. 그래서 이게 이쪽 한번 풀고 이쪽 한번 푸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N 개수 찾는 거잖아. 그럼 식을 N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해야 쉬운 거야, 찾기가. 내가 지금 뭐 말하는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N으로 바꿔치기 하다 보면 N은 작거나 같다 루트 K, 크다 3제곱근 루트 K 이렇게 되세요. N범위가. 근데 이게 쉬운 말이 아니라고요. 왜냐면 얘가 딱 자연수라고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거든. 그러니까 얘가 자연수 입장에 딱딱딱 떨어지려면 1, 8, 27, 4의 3승 64 이렇게 진행하세요. 125 자연수 떨어지려면.
아니, 얘가 3점 얼마 얼마 해. 그럼 얘는 4부터 되거든. 그럼 개수 세기가 쉽지 않은 거야, 원래는. 얘는 제곱자리니까 1, 4, 9, 16, 그 다음에 32, 64. 나 잘하고 있지? 뭐, 128, 맞나? 2제곱, 3제곱, 4제곱, 5, 25 빼고. 6제곱, 그 다음에 7제곱, 그 다음 8제곱.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K가 정해지면, 얘도 대충 결정이 나고 얘도 결정이 나겠지만, 어차피 4나 K가, 이게 K 전체값이니까, 요 자리 결정에서 4나 5나 6이나 7이나 8 나오는 건 같은 말이에요. 어차피 같은 값이라고요. 4.2나 4.3이나 의미가 없다고. 개수를 셀 때는. 근데 얘가 총 4개가 되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K 값이 뭐뭐 있냐가 문제거든, 지금. 끊는 진행 자체가. 근데 얘가 3제곱 끈 자리니까. 만약에,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이게 지금 딱 정수라고 떨어지는 보장이 없어서 문제가 된 건데. 대략 K 값을 한60 정도 넣어볼까, 60? 그럼 얘가 64가 좀안 돼요. 그럼 얘가 8이 좀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끊는 값 있잖아, 우리 끊는 값. 4의 3승이 64잖아. 그럼 얘가 4가 안 되는 거라고. 근데 3의 3승은 27이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K 값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한 얘기처럼 27, 27은 아니겠다. 28, 29, 점점점 해서 63까지 집어넣는 건 64를 넣어도 되겠네. 27보다 크다니까 27이 여기 들어가겠네. 63까지 넣는 건 여기서 보면 매한가지세요. 같은 값이라고요. 얘가 3이야. 아, 이거 n 3보다 커. 라는 말이나, 3점 얼마 얼마 막 커. 라는 말은 같은 의미라고, 개수를 할 때는. 어차피 4부터야. 의미 자체가. 근데 얘 입장에서 보시면 제곱자리니까, 만약에 27을 집어넣는 상황과 28을 집어넣는 상황은 달라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내가 여기다 집어넣을 땐 지금 27을 집어넣나, 28을 넣나 다 똑같은데, 어디서 끊겨요? 36에서 끊겨요. 그러니까 36이 되시면 얘는 6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6이 되면 눈이 붙으니까 하나 더 늘어버립니다. 해석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를 만족한 n이 우리는 4개가 되도록 원해요. 4개. 이런 n이 4개 있어야 돼, 4개. 아, 맞나? 맞나? 맞지? 그런 게뭐 있냐? 뭐 있냐? K 찾아라. 이런 의미라고 지금. 그 사실은 이 시험지가 조금 만든 분이 조금 좀다 이렇게 세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걸 너무 많이 냈어, 지금. 이게 원래 또 식으로 약간 정리되는 게 있거든. 근데 이건 식정이 잘안될것 같아. 적당히 넣어서 가셔야 됩니다. 근처까지 찾아서 대략 찾은 다음에 요랑 얘랑 네 개가 나오려면 간격이 한네 칸쯤 벌어져야 되니까 뭐 식을 쓰려면 쓸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써봤자 의미도 없어요. 나는 계산도 안 돼서 적당히 한네 개쯤 나오게 만들어주면 한100 근처쯤 어때? 100. 100. N이 100쯤 되면 여기가 그 3의 3승 값을 가야 되니까 5의 3승이 125잖아. 한 125쯤 해볼까, K? 그럼 얘가 5 나오세요. 근데 얘는 얼마쯤 나오냐면, 루트 121이니까 이게 11점 얼마 얼마 나오면 이게. 그러면 6, 7, 8, 9, 10을 넘어가 버리네. 그죠? 이 정도는 아닌 것 같네. 그럼 좀더 줄여서, 한 81쯤 가볼까, K?
K가 81쯤 되면 얘가 81이면 딱 안 떨어지냐? 3에 4승이네? 그러면 한 64부터 가봐. 4에 3승이지? 그럼 얘가 4가 되는 거잖아, 4. 이쪽에 4가 되고 이쪽이 64가 되시면 8 되는 거니까 5, 6, 7, 8 딱 나오네요. 4개쯤. 줄이면 얘 줄이면 돼요. 3점 얼마 얼마 될 거잖아. 그럼 얘는 7점 얼마 얼마 돼요. 그럼 4가 포함되고 8이 빠져요. 그럼 4개가 유지가 된다고. 그러니까 K가 만약에 60쯤 되면 얘가 3점 얼마 얼마 할 거고 이쪽에 7점 얼마 얼마 할 거라는 거지. 그러면 분명히 4개 성립한다고. 얘를 좀 늘려요. 그럼 4점 얼마 얼마 합니다. 얘를 좀 늘려서 9가 안 되게 해요. 그래도 괜찮지. 9가 안 되게 하려면 81이야, 81. K에다가 80쯤을 넣어보시면 80을 넣으면 요 자리 값이 어차피 4에 5에 3승이 125까지니까 어차피 이건 4점 얼마 얼마 합니다. 그런데 N이 가면서 요게 누투하면서 어차피 9가 좀 안 되니까 8점 얼마 얼마 하는 거예요. 그러면 5, 6, 7, 8 해서 성립한다고요. 그러니까 최대가 80인 것 같고 아마 최소로 줄이면 지금 얘가 3점대 유지를 시키되 얘가 더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거든. 그럼 K가 49가 되면은 이 3제곱값에서 27, 4에 3제곱 64잖아. 그럼 20에 3점 얼마 얼마 하는 거지 이거. 3점 얼마 얼마 해다가 n 주고서 요게 7 이러니까 4, 5, 6, 7 괜찮지. 대신에 얘를 48로 줄이면 얘는 3점 얼마 하지만 얘는 눈이 빠져버리거든. 7번 좀 6점 얼마 얼마 할 거니까 4, 5, 6 3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이게 최소값일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문제라서 지금 좀 만든 문제들이 다분히 세는 게 지금 너무 많아. 다들 죽어가는구나. 지난주에 풀어서 기억이 안 나? 태훈이 나 보고 있다 자. 어떡해. 이것도 세야 돼. 어우, 시험 진짜, 씨. 법 n이 있대요. 3의 제곱, 그죠?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승 제곱에다가 다시 한번 4분의 1승이니까 3의 2분의 1승 곱하기 2의 4분의 n 플러스 1승 언제 n이 홀수면. 얘는 4제곱근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n승에다가 그래서 3, 2에다가 2분의 1승 곱하기 3의 4분의 n승 n이 짝수면 이런 진행. 근데 12의 자연수 pq에 대해서 그럼 p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답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럼 짝수 두 개일 때, 홀수, 둘 다 홀수일 때, 하나는 짝수, 하나는 홀수일 때 나눠서 풀어야 되겠네. 그래서 P라는 값이 만약에 짝수가 되세요. 뭐 2K.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값은 2K-1. 이런 형태가 되시면. 하나는 짝수, 하나는 홀수. 근데 곱해서 자연수. 그러면 이 상황이 벌어지려면 짝수는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잖아. 2의 2분의 1승 곱하기 3의 2분의 K승 곱하기 3의 2분의 1승 곱하기 2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4분의 K승 되세요. 이제 홀짝 표시야. 단 K는 1, 2, 3, 4, 5까지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가지고 지금 자연수가 성립하게 하려면 어차피 계산은 이렇게밖에 안 되세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해서 딱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쓴 것 같다. 2분의 K승 아닐까? 그죠? 그래서 2분의 K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2분의 K 플러스 1 떨어지는데 요 자리 값이나 요 자리 값이 딱 자연수가 되니까 최소한 0 나와야 됩니다. 근데 K는 음수가 아니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K는 1, 2, 3, 4, 5라고. 그럼 K는 홀수? 홀수? 1, 3, 5, 7, 9?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얘가 1, 3, 5, 7, 9, 1대 가능하더라. 그래서 얘가 다섯 개, 얘도, 아, 잠깐만.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내가 멍청한 새끼를. 이 K를 같이 쓰면 안 돼요. 미안해요. 여기 M으로 왔어, 이제 M. 얘들, 얘는 1이고, 얘는 3이고,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K가 들어갔으면 여기는 M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M 플러스 1 되는 거고. 그러면 K도 홀수가 돼야 되고, 얘도 홀수가 돼야 된다. 이거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맞잖아. 1, 3, 5, 7, 9. 1, 3, 5, 7, 9. 그 25개. 뭐, 요렇게 세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지금 PQ라고 쓰긴 썼지만, 잠깐만. 그치, PQ가 바뀐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그쵸? 3,5, 5,3이 다 나오잖아,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값이. 어차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가, 아, 이게 짝수가 나오잖아, 잠깐만. 아, 잠깐만. 문제가 없는 거지? 그치? 얘가 5개, 5개, 25개. 그럼 얘가 5개라는 얘기는 P는 2, 4, 6, 80. Q는 1, 3, 5, 7, 9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야 떨어질 거고. 그래야 떨어지는 거 맞지? 두 번째. 이번엔 P가 2K-1 되고, Q가 2M 될 때. 그럼 얘를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그럼 3의 2분의 1승 곱하기 2에다가 4분의 2분의 K승. 그럼 식이 아까처럼 PQ가 바뀌는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가 2에다가 2분의 1승에다가 3의 2분의 M승이 될 진행할 테니까 어차피 이 값에서 2분의 M 플러스 1자리 그 다음에 여기도 2분의 K 플러스 1자리 하니까 M이나 K나 마찬가지가 된다 하면 얘도 25개 나와버리는데 뭐가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 얘는 짝수 2K-1 2분의 K승 맞는데 2분의 1 그럼 여기 진행해서 2분의 2K 플러스 1 얘가 2분의 M 플러스 1인데 얘가 홀수가 되면 되는 거잖아. 홀수가 되면 근데 얘가 다섯 개, 1, 3, 5, 7, 9. 아, 쏘리, 쏘리. 쏘리. 네, 지금 K 값 계산 되는 거라서 K가 1, 2, 3, 4, 5까지만 되세요. 미안, 미안. 여기가 K 값이 1, 2, 3, 4, 5. 1이면 P가 2가 되는 거고, 3이면 얘가 6 되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얘가 10을 넘으면 안 되니까 K가 1, 2, 3, 4, 5까지만 돼서 얘가 3개면 3개. 여기 K 값이 3개. 1, 3, 5. 얘가 3개. 얘는 지금 이 값이 어차피 홀수가 나와야 되는데 1, 2, 3, 4, 5까지 가니까 얘도 홀수가 되려면 3개, 이거 9개. 얘도 3개, 홀수가 돼 1, 3, 5. 얘도 3개, 그래서 이것도 9개.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둘 다 P는 2K, Q는 뭐 2R, 2M. 둘 다 짝수일 때. 그럼 여기다 넣어야 된다고. 2의 2분의 1승 곱하기 3의 4분의 2분의 K승 곱하기 2에다가 다시 2분의 1승 곱하기 3에다가 2분의 M승. 그럼 얘는 이미 문제가 없고 얘가 문제거든요. 그럼 2분의 K 플러스 M. 요게 짝수가 되시면 돼요. 근데 짝수가 되는 경우는 짝수끼리 더할 때와
홀수끼리 더할 때가 있죠. 근데 얘든 얘든 둘 다 1, 2, 3, 4, 5 중에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이 1, 2, 3, 4, 5를 이렇게 쪼개야 돼. 이렇게 1, 2, 3, 4, 5. 그래서 이 중에서 얘 세 가지, 얘 세 가지. 둘 다 홀수일 때 아홉 가지. 둘 다 짝수일 때 두 가지, 두 가지, 네 가지, 열세 가지 이렇게 돼요. 왜 웃어요? 뭐 틀렸어요? 네 번째, 둘 다 홀수일 때.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둘 다 홀수가 되면 3의 2분의 1승에다가 2에다가는 2분의 K승이 될 거고, 다시 3의 2분의 1승에다가 2에다가 다시 2분의 M승이 돼서, 문제는 얘랑 얘랑 계산해서 마찬가지 이 값이 짝수가 떨어지면 된다. 근데 짝수라고 하는 게 이제 1, 2, 3, 4, 5 중에 짝수니까 두 개 두 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1, 2, 3, 4, 5 중에서 짝수니까 두 개 두 개 해서 네 가지. 그 다음에 홀수끼리 더해도 되잖아. 이게 세 가지. 그럼 여기도 똑같이 13개 나오나? 13개? 이렇게? 쉬게? 26개. 18개. 답이 44개. 세는 게 너무 많아! 심지. 아무튼 다시 한번 좀 해보시고, 또 있으면 나중에 또 질문도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